미쳤습니다. 야, 우리 화장한 거 봐. 아, 나 진짜 너무 그건데. 나 광 좀 봐. 물광 피부야, 물광 피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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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이요? 저요? 아, 띠또님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새색시 화장을 해주죠? 센터박스? 난 헤어 왜 안 해주죠? 주호민 작가님 그거 같아요. 뭐? 그 허팝 실험실 같은 데서 허팝 실험실 같은 데서 네. 알루미늄 호일 계속 뭉쳐가지고 알루미늄 공 만들기 해서 약간 울퉁불퉁하면서 구 형태. 지금 도티님이 저 인형 위치 좀 어떻게 해달라는데요? 주호민 작가님이 배치한 거예요. 제가요? 네. 제가 배치했다고요? 그냥 왜 그랬나? 미술대 학생님, 천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잠깐 킨 이유가 주호민 작가님이 내 핑계 대지 마. 끌까요? 아니요. 주호민 작가님이 텔레파시로 말하셨어요. 뭐라고요? 아, 그냥 가기 좀 아쉬운데 라고 텔레파시로 말했어요. 나 아무 말 안 했어. 텔레파시로 하셨잖아요. 아무 말 안 했어. 독이 덜 빠졌다고만 했지 아무 말 안 했어요. 자꾸 차를 작업실에 한 대 놓고 같이 한 차로 가자고. 아니 거기 양재 거기가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로 오려는 뭔가 자꾸 그 흘리시더라고요. 택시 타고 가자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택시를 타도 차를 놓고 오니까 다시 오잖아요 여기로. 아니 그럼 분당에서 여기 와야 어떻게 와요? 차로 와야지. 비정균직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아주 잘 찍었어요. 한번 좀 보여드릴까? 오늘 찍은 거? 어떻게 보여줘? 그냥 이걸로 이렇게? 그만하지 마세요. 뭐. 지역 얘기하지 마. 뭔지요? 이거 어때요? 고객님의 슬픔을 저의 슬픔처럼. 미술대학생님 후원 감사합니다. 심플드부 편집자 지원할까요 말까요? 하세요. 하세요. 이런 기회가 또 없어요. 제가 메이크업을 좀 몇 번 받아봤는데 네. 오늘같이 뻘겋게 찍은 적은 처음이에요. 예쁜데 오늘 되게 예뻤어요. 토디님 감사합니다. 되게 사이좋게 잘 찍고 왔어요. 아 사이좋아. 사이좋아.
띠구님,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주팔님이 저 찍어주신 것도 있거든요. 제가 주팔님 찍어드린 거는 안으로 좀 들어오세요. 주팔님 찍어드린 거는 유튜브에 올렸고요. 주팔님이 찍은 것도 있었는데 영상이 제 엉덩이만 찍었더라고요. 남주찡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세로로 찍었는데 가로로 찍어놔가지고 못 붙이게 만들어놨어. 아니 누가 영상을 세로로 찍어요? 가로로 찍는 게 기본이지 영상 한다는 사람이. 요즘은 다 휴대폰으로 영상 보기 때문에 세로로 찍기 좋으면 세로로 찍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아이돌들 그 뭐야 그 있잖아요. 아 직캠? 직캠? 직캠 같이. 조은미 작가님 세로로 있으면 세로로 찍는 거죠. 그럼 말을 해주지. 난 가로가 기본이니까 가로인 줄 알고. 영감님처럼 가로로만 계속. 나는 TV로 보니까. 정보조님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그거는요 뭐였죠? 이거 하나 하고 가려고 하는데. 자취방 요정. 내 방에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자취방 요정. 오늘 촬영 갔는데 임단님 만나. 아 오늘 그 스튜디오에서 여기 스트리머 여섯 팀을 하루에 몰아가지고 찍더라고요. 이게 왜 여기 있지? 제목도 바꿔야겠다. 내 자취방에 단 하나의 요정을 키울 수 있다면? 자, 하나씩 보여줘야 되나? 한 줄씩 보여주는 게 낫지 않아요? 아예 엄청 키워서? 밑에 거 안 보이게 스포니까? 기술력이 안 돼. 기술력이 안 됩니까? 한 줄씩? 이렇게? 너무 다 보여주면은 그 그림을 못 키우나요? 더? 아 손 많이 가 씨. 잘한다.
잘해. 야. 이렇게 하면 보기 훨씬 좋죠. 뭐죠? 이것까지 해야 돼. 그건 뭐예요? 제목. 맞아요. 아, 역시 디자이너. 잘렸네 이거. 아 여기 원래 잘렸구나 영상. 그럼 이것도 잘라야겠다, 그렇죠? 자 갑니다. 내 자취방에 단 하나의 요정을 키울 수 있다면. 일단 이 자료의 출처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대학 내일 이런 잡지 아시죠? 거기에 나온 거고요. 에디터 부하민, 디렉터 김셀, 디자이너 윤희선 님이 만든 자료예요. 내가 동의는 구했나요? 아니요? 구해야 되나요? 잡지에 쓰인 거 아니야? 이거 좀된 건데 괜찮지 않나? 엄청 퍼져 있던데 인터넷에? 여기도 동의 없이 썼잖아. 파괴, 쓰레기 파괴왕. 그래요, 딜교, 딜교 좋다. 서로 교류라고 해두죠. 그래요, 즐거운 교류라고 해두죠. 그래요. 즐거운 교류라고 해두고. 자, 총 16 요정 있습니다. 잠깐만, 저게 내가 쓰레기란 얘기는 아니지? 다시 하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내 자취방에 단 하나의 요정을 키울 수 있다면. 네. 총 16명의 요정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여기서 땡기는 요정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맨 처음 화장실 클린 앤 클리어 요정. 화장실의 물때와 곰팡이를 관장하는 요정. 부모님의 방문 전날 대청소 지티키 가능. 아, 물때랑 곰팡이가 은근히 짜증나거든요. 괜찮죠? 저는 오줌때가 진짜 많아요, 화장실에. 왜죠? 남자애들 둘이잖아요. 네. 애들 조준을 잘 못해야지, 어리니까. 그래서 막 이제 막 꼬리는 잘못 시켜요. 네. 그래서 항상 주변에 이렇게 막 이렇게 항상 난리가 나 있어. 제가 봤을 때는 네. 주호민 작가님 지분이 상당히 높은데 아니야. 애들 핑계 너 대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닌가요? 저는 네. 안자수아예요. 앉았어요? 기본적으로? 네네네. 앉아서도 꼭그 조준을 잘한다는 보장은 없죠. 안자싸의 치명적인 단점이,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네. 나온다, 허겁지겁 앉았는데, 그 방향 자체가 기본 디폴트 세팅이 앞 정도에 향해져 있어서, 그 좌변기 벽을 맞고 넘친 적이 있었어요. 방법이 있어요. 변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앉아싸를 하면은 좀 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세요? 아니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럼 괜찮다. 네. 저도 그렇게 한번 시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괜찮네요. 앞으로 이제 역발상. 역발상. 네. 그리고 딱 하면은 앞으로 하면 딱 손잡이도 이렇게 생기죠. 그 등받이 그 이렇게 딱 잡고. 뚜껑도 잡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여름에 되게 좋아요. 네. 시원해. 안고 있으면. 아, 그 인간의 체온이 닿지 않은 그 상태, 시원한 상태. 시원해. 클린 앤 클리어 요정은 너무 좋다. 좋죠. 그리고 나중에 다 모아가지고 한번 고르죠. 그래요. 요거는 좋고.
이렇게 가려졌구나. 빠른공님 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 쓰레기 파괴. 통이 다 차면 자동으로 쓰레기를 없애주는 요정. 종량제 봉투 살 필요 없어서 꿀. 괜찮다 이것도 괜찮네. 괜찮은데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아요. 왜요? 본인이 안 치우니까 맞죠? 아니 저 자취방 쓰잖아요. 그냥 버리면 되는데 왜 굳이? 아 그냥 통에다가 미리 끼워 놓은 거지 비닐을. 그래서 묶어서 버리면 되는 거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쓰레기 봉투를 통에다 안 껴놔요. 왠지 알아요? 왜요? 없어 보여. 아 없어 보여서. 미관상 좋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놓거든요.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은 봉투를 넣고 네. 다 차면 쬐면서 따로 창고 같은데 준비된 쓰레기 봉투에다가 담아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몇 개 다 담아서 되면 버리면 되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근데 갖고 있는 동안. 그리고 저희 어머니 같은 그럼 경우는 그럼 어떻게 버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게 김영삼 때부터잖아요. 네. 그 전에는 그냥 막 버린 거 아세요? 비닐봉지 넣어서?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이죠. 네. 금융실명제랑 쓰레기 종량제. 네. 근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봉투를 사야 되니까 엄마가 쓰레기 버리는 날은 네. 각 방마다 이제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네. 다 갖고 와서 이게 하나에 안 돼 사실. 네. 근데 어떻게든 되게 만드는 거야. 진짜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진짜 완전 진짜 건들면 바로 폭발할 것 같은 그 상태 있잖아요. 거기까지 압축을 시켜. 거의 그거 더 안 들어가는데 게임에서 그 넘기기 폭탄 넘기기 같이 네, 네, 네. 이거 누가 조금이라도 건드면 터져 그럼 그 사람 때문이야. 그치. 이거 호영이 방꺼까지는 들어간다 확 넣어 다 꽂혀서 안 돼 이제 절대 안 돼 이미 나와 있어 이렇게 네. 고봉처럼 근데 아빠 방꺼 가져와 아빠 가져 또 거기서 또 이제 담배 꽂혀 막 넣어 아 엄마 그거 터질 것 같아 갖고 와봐 돼 누르면 돼 밟어 그리고 한 명이 벌리고 있으면 한 명이 밟어 네. 그럼 옆에 뭐가 나온 줄 알아요? 나무젓가락 꼭 나와. 꼭 나와. 꼭 나와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옛날에 초창기 쓰레기 종량제가 그 정착이 안 됐을 때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아니 쓰레기를 버리는데 돈을 내라고? 그러니까. 근데 웃긴 거는 옛날에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이미 세금에 들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돈으로 돈을 내고 봉투를 사서 내야 되니까 아니 이걸 돈 내고 쓰레기를 버려야 돼? 너무 아까운데? 이래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특히 계속 넣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했어.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 많았을 거예요. 쓰레기 봉투는 여기까지거든요. 네. 그럼 이 선까지만 넣으세요 했는데 선이 있어요. 그려져 있어요. 여기도 선까지 그리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뭐 여기 없나? 선까지 넣으세요 이렇게 있죠. 여기까지 이 하얀 선 있는 거 아세요 여기? 이거 지키는 집 한 집도 없었어. 있는 집도 아마 지금 처음 하는 사람도 많을걸? 그러면은 이 선 지켜서 내놓은 집 있거든요? 네.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다른 집에서 다 쓰레기 갖고 와서 넣어놔. 그래서 다 고봉을 만들어. 가끔씩 이게 지켜서 버리면은 말도 안 돼. 이웃들이 와서 다 넣어놔. 아니 그리고 사실 이거 뭐 비닐봉지 하나에 한 100원 정도 하나요? 봉투 하나에?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선을 다 안 채우고 넣으면은 뭐 너무 막 사치 부리는 느낌인 거야. 평상시에는 막 1,000원씩 막 흘리면서 흘리면서 이거는 막 너무 사치 부리는 느낌인 거야. 막. 아까워 이거 못 견뎌. 그래서 남으면은 절대 버리기 싫어지는 게 이게 쓰레기 봉투인데 옛날에 저는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그 정착이 안 됐을 때 네. 그냥 버리기 싫으니까 고봉을 만들어서 버리잖아요. 근데 자 이 쓰레기 봉투를 치면은 이 선까지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싫으니까 여기까지 버려요. 근데 아니 여기까지를 맥시멈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이 날개까지? 네. 그래서 이게 날개가 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를 이어요 테이프로. 아 맞아 있어. 그래서 있어. 이만큼을 봤어. 더 넣는 거야. 나 봤어. 저도 봤어요. 근데 나도 이게 봤어. 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 스타크래프트 에드온. 씨발 이걸 이거는 사실 별개의 쓰레기 양이라고 봐야지 않나? 컴셋이야. 따로 건물로 분류해야지 않나? 이거 본 건물 말고 맞아요. 별채로 봐야지 않나? 맞아요, 진짜. 그래서 이거를 테이프 값을 더 들었어. 핑핑핑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사실 환경을 보호하는 느낌도 없어요.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웃긴 게 뭐냐면은.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올렸죠. 여기까지 채웠죠. 네. 그럼 뭐 무슨 생각이 되냐면 아 그냥 버리면 안 돼. 여기까지 이왕 만든 거 고봉. 네. 여기를 디폴트로 잡고 고봉. 저는 양심이 있어서 그 정도 고봉이 되잖아요. 네. 위에 하나 더 씌워. 네. 뚜껑처럼. 네. 뒤집어서. 네. 그렇게 버려요. 고치처럼. 아. 그런 게 있었더랬죠. 그래서 이제 쓰레기 파괴왕은 이제 갈비 한쪽 뚝딱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있는데 네. 전 쓰레기는 버리는 게 그렇게 아깝 아니 그 귀찮나? 별로? 그런 느낌? 식구가 많으면 좀 귀찮을 수 있어. 오히려 화장실 클린앤클리어 이게 물때가 은근히 귀찮아요. 그쵸. 그러니까 막상 지우면 금방 지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귀찮아. 그치. 그리고 곰팡이도 은근히 귀찮아. 그래서 저는 그거는요? 클린앤클리어 수채꾼형 머리카락. 아 그것도 나는 항상 다른 가족을 엄청 비난하네. 뭐라고? 수채꾼형 머리카락 좀 어떻게 하라고. 아 자기는 그거니까? 나는 완전히 난 지분이 없으니까. 지분 없으니까 완전 화내지. 그러면서 막 근데 채모가 있잖아요. 채모. 채모가 있네. 예.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검사해봤는데 그 주호민 작가님의 털이 하나라도 없을까요? 지분이 있죠? 그러면? 있겠죠. 네. 그니까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네. 그 얘기를 듣고 네. 별 말 안 했죠. 이거 수채꾼형 이거 봐. 그 할 때 별 말 안 했죠. 네. 차마 거기까지 말하면 좀 분위기가 다운될까봐. 아니야, 아니야. 알면서도 아니야. 아니 내가 져준다 져줘. 아니 그게 아니고 아. 내가 애초에 이거를 진심으로 하겠어요. 네. 웃기려고 하는 거지. 어허. 이러면은 깔깔 웃는 거지. 그걸 누가 정색을 하면서 아, 또 그런 거야? 누가 그래? 에이, 그게 가족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수채구멍도 있고 자 벌레 테마사도 있습니다. 세 번째 여기 벌레 테마사 있죠? 무서운 벌레를 순식간에 잡아주는 요정 시체도 치워주므로 내 손 더럽힐 일 없음. 야 요거는 좋아하는 분들 좀 있을 것 같다. 벌레 차마 이렇게 못 건드려. 벌레 중에서 약간 좀 혐 레벨 높은 애들 있잖아요. 그리마, 꼽등이, 뭐 그런 애들, 각다귀. 혹시 집에 네 그 롤 그 탑솔충이 있어요 만약에. 네. 그럼 그것도 이 요정이 네. 벌레 테마사 요정이 치워주나요 혹시 벌레로 취급해서? 탑솔충이 뭔데요? 그 솔탑 가는. 탑으로 가는 그 있어요. 그거 안 치워줘. 배임만 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어요. 네. 캐릭터라고 그 컨트롤 여하에 따라서 세지는 캐릭터가 있는데 보통 컨트롤 안 되면서 컨트롤 필요한 캐릭터 골라가지고 되게 약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엄청 욕먹겠네요. 좀 치밀하고 그래요. 좀 비하적인. 그걸 잡아주냐고요? 네. 벌레 테마사가 자동으로 그 감지를 하나요? 저건 안 돼요. 저기서 말하는 벌레는 신체가 3등분이 돼 있어요. 네. 머리, 가슴, 배. 돼 있잖아요. 다리는... 왜 그러죠? 머리 가슴 배로 돼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다리가 6개. 체형도 곤충 같지 않나요? 배가 제일 빵빵해서. 알집이야 알집. 아 싫어. 아 그 얘기하니까 너무 싫어. 바퀴벌레가 뒤에 아 하지마. 그거 아세요? 아 하지마. 수레같이 갖고 다니는 거? 아 하지마. 그거 추레라같이 이렇게 매달고 다니는 거 있어. 아 잘라주세요 진짜로. 그게 바퀴벌레 죽으면 크레이모어처럼 분리되잖아요. 그거만 분리. 아 그만해. 너희들은 살아야 돼. 아! 이러면서 보내는 거야. 잘라주세요. 진짜 잘라주세요. 구명선이에요 그게. 아 잘라주세요. 진짜 잘라주세요. 셔틀. 아 잘라주세요. 벌레 테마사. 저는 근데 별로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저도요. 휴지로 이렇게 해서 하면 손으로는 직접 못 잡지만 휴지로 해서 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대신 그거는 좀 무서워요. 뭐야? 이만한 나방. 아, 그 걔네는 힘들어. 이만한 나방은 뭐가 안 좋냐면 네. 가루가 날려요. 그게 가루 때문에요. 어. 네. 그리고 얘가 푸덕푸덕 날아다니면서 가루를 뿌리면서 자꾸 받아. 그리고 엄청 묻어. 이렇게 잡으면은 금가루 같은 게 엄청 묻어 있어요. 근데, 되게 기분 안 좋아. 잘 안 닦여 그것도. 기름져 약간. 뭐예요 그거? 누에 가루. 왜 이렇게 가루가 많아 걔는? 갸루인가? 고마워,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 연출하는. 그래서 옛날에 진짜 뻥아 치고 잠자리를 네. 이만한 걸 봤어요, 제가. 에이! 아, 잠자리 아니고 무슨 선사 시대예요? 아, 잠자리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정정. 모기가 이만한 거. 에이, 무슨 주라이공원이야, 뭐야. 몸은 한 요 정도인데 말도 안 돼. 다리가 이렇게 돼 있어, 다리가. 뻥치는 거 봐. 아, 진짜 이만했겠지, 한 이만했겠지. 진짜로. 각다기? 뭔지 몰라. 아무튼 모기가 생겼는데 아, 난 훈련소에서 훈련 받는데 군대에서 깜짝 놀란 거야, 진짜로. 아,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아, 난 눈을 의심했어. 그 모기 아니야. 그 모기 아니야. 다른 종이야. 흡혈 안 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이만해. 말이 돼요? 아, 그거. 에이, 근데 왜 이만해요? 이만 곤충이 어딨어요? 근데 문명화된 사회에서 왜 없어? 문명화됐으니까. 문명화라고 하면 좀 오해하시겠다. 네. 좀 매연 많은 곳. 그런 애들이 약해요, 약해. 아무튼 군대 같이 막 그 전기 잘 안 쓰고. 맞아요. 그런 진짜 자연 친화적인 구역에서는 보여. 아, 하직스인. 그 얘기 알아요? 그 우리가 군대에서 많이 만나는 아디다스 모기 있잖아요. 흰줄 순모기예요, 이게. 네. 그게 타이어 같은 데 붙어가지고 네. 해외로 수출이 됐대. 그래가지고 지금 막 유럽 이런 데서도 그게 극성이래요. 아, 수출했어요? 어, 근데 거기에 막 자부심 느끼는 댓글이 막 달려있어. 치카! 막 이러면서 막. 거기에 또 북봉이 있더라고. 한국의 고추장 맛 좀 봐봐. 어, 매운 맛 좀 보라고? 이야. 우리가 마냥 잡기만 하는 건 아니라고. 자, 네 번째. 아마따 파인더. 엄마처럼 방 안에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요정. 이어폰 찾느라 지각할 일 없어. 좋다. 아,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좋다, 이거. 나 맨날 잃어버려. 이어폰은 뭐, 찾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 다른 거. 나 리모컨. 도장. 도장. 리모컨. 리모컨 도장 필요할 때 진짜 맨날 없어. 핸드폰도. 아, 그거 어디다 놨더라? 증명사진 특히. 쓸 일 있어. 옛날에 찍어놨어. 근데 어딘지 몰라. 전혀 모르죠. 다 뒤져야 돼요. 다 뒤져야죠. 그거하고, 근데 요즘은 기가진이 되게 편한 거 기능이 있어요. 네. 기가진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네. 진이야, 리모컨 어딨어? 그러면은. 바로 왜 켜놨어요? 아니, 지가 켜졌어요. 지금 시리아라고 한 줄 알고 얘가. 아니, 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아, 이거 좀 끄면 안 돼, 그냥? 시리? 안 돼, 안 돼. 시리 내 친구야, 유일한 친구야. 그 지니야 리모컨 어딨어? 이러면은 네. 멜로디로 찾아볼게요. 그러면서 삐리리 하면서 뭐 리모컨에서 소리가 나. 짱이에요. 그래도 이 증명사진 같은 건 못 찾아주잖아요. 그건 못 찾죠. 어리석은 AI 주제, 그죠? 실례 증명사진 좀 찾아줘. 이건 뭐라는지 알아요? 인터넷에서 증명사진을 검색해볼게요. 이지랄. 이지랄. 자, 일단 세 개조예요. A조, B조, C조. A조는 네 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하나를 올린다면 저는 아마따 파인더. 저도 여기서는 아마따 파인더 아니면 클린 앤 클리어인데 네. 아마따 파인더. 아마따 내가 이것 때문에 고생한 적이 너무 많아. 아, 저도 아마따 파인더. 네. 아마따 파인더 올려드리고 싶고 자 B조 가겠습니다. 디딘 디딘 이 화면 전환 아, 좋아요. 미개한가요? 아니, 되게 좋았어. B조입니다. 집밥 배달부 끼기. 몹쓸 음식을 집밥 퀄리티로 바꿔주는 요정. 단, 내가 직접 요리한 음식만 가능. 이건 똑같이 귀찮은 건데? 전혀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어요, 이거는. 끼기? 필요 없어. 왜냐하면 있으면 좋은데 다른 쟁쟁한 요정들이 너무 많아. 근데 못 쓸 음식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 거예요? 나 웬만하면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러면 이거 어때요? 내가 직접 요리하는 음식만 가능하잖아요. 네. 후라이팬에 그냥 안 쓰는 후라이팬에 다 때려 박아요. 남는 재료. 막 그냥. 그리고 막, 그냥 볶아 대충. 그리고 이건 내가 요리한 거야 끼끼. 자 만들어줘. 집밥으로 먹을 수 있는 집밥으로. 아 개밥처럼 이렇게 해서 했는데 대충 그냥 조리하는 신용. 약간 볶음밥처럼 나와 나오면. 그건 어때? 그것까지 됨? 그거 됨? 그럼 요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사실상. 끼끼가. 근데 이거는 시간의 문제잖아요. 시간하고 어떤 품의 문제잖아요. 네. 내가 어쨌든 불 앞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 난 이게 너무 하기 싫은데. 저 되면은 끼끼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끼끼 갑자기 우승 후보. 집밥 퀄리티다. 응. 그래요.
근데 아마 안 되겠지. 그래도 좀 성심성의껏 요리한 거야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그릇들의 구원자. 일주일에 한번 설거지를 해주는 요정. 산더미처럼 쌓아놓기만 하면 오케이. 안 돼. 아, 왜요? 맨날 해줘야 돼. 왜냐면 맨날 산더미처럼 쌓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안 됩니다. 난 좋은데 이거. 그래요? 나는 애들 먹이고 이러면은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맨날. 이틀에 한 번 정도는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기계가 있어요. 그 설거지 기계가 있거든요. 붙박이로 있더라고. 넣으면은 되게 잘 씻기는데 이 넣는 게 너무 귀찮아. 이거를 또 잘 맞춰서 이렇게 넣어야지 안 그러면 잘 안 닦여요. 이 넣고 있으면은 그거 딱 그거야. 그거 넣고 있을 시간에 다 닦았겠다. 실이야 하는 시간에 찾았겠다. 예예, 딱 그 느낌. 근데 막상 그런 사람들한테 네. 아 그럼 직접 하세요 하면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맞죠. 결국은 그게 편해. 편하니까 하는 건데 궁시렁 궁시렁. 그리고 그 설거지 더미가 부엌에 쌓여 있잖아요. 그럼 그게 난 계속 신경 쓰여.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해도 그 부엌 쪽에서 이렇게 어두운 기운이 막 스멀스멀 이렇게 막 아 그래서 막 쉬고 있어도 막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아 저거 해야 되는데. 보통 그렇잖아요. 이렇게 일 같은 거 받아 놓으시고. 저는 그렇다고 싶은데 주호민 작가님은 의외네요. 네. 딴 건 다 쑤셔 박아 놓더니 왜 그건 왜 자꾸 신경 써? 그거는 당장 또 써야 되는 거니까. 쑤셔 박는 건 내가 쓸 일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남의 물건만? 네, 근데 그릇은 당장 밥 먹어야 되니까. 제 자취방 여기 작업실 네. 그릇을 한 일주일째 안 씻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신경도 안 쓰시던데요? 여기요? 네. 여기는 왜 신경을 쓰죠 제가? 그러니까 성격상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식. 근데 주인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그 좀 약간 좀 깍쟁이 스타일이네. 깍쟁이라. 자기 것만 챙기는 깍쟁이 스타일 좀. 자기 거는 막 이렇게 하고 아, 남의 거는 막 대충 막 쓰고 막 어지르고. 뭘 또 비약을 또 좀 깍쟁이 하세요. 스타일이네. 아니 나는 저 서울 사람이네. 서울 사람. 아, 서울 사람들 이러잖아. 서울 사람들. 좀 깍쟁이 스타일. 지금 서울 사람이 천만이 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 4분의 1을 비하하시는 거예요? 아, 서울 사람들이 이래. 서울 깍쟁이들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왕심이 살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 그릇들의 구원자 너무 필요 안 하시겠네요. 어차피 일주일은 효용성이 없다. 일주일은 효용성이 없다. 매일 해주면 모를까. 저도 이건 기계가 이미 있어서 굳이 고른다면 그죠? 굳이 그 식기세척기가 있는데 제가 식기세척기 고르는 요령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다 끝나고 나서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게 있어요. 아, 서울 깍쟁이. 그거를 꼭 그 기능이 있으면 좋다. 안 그러면 습하게 계속 있으니까. 습하게 있으니까. 실제로 저희 집도 열어놔요. 수동으로 사람이. 그게 안 그러면 안 빠져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조까지 하면 전기비 많이 먹어서 안 돼요. 남의 집이면 또 안 열어놓겠지. 깍쟁이니까. 자, 스타일러 팅커벨. 옷을 아무렇게나 던져놔도 정리해주는 요정입니다. 탈취는 기본, 각까지 맞춰줘. 너무 좋은데? 네. 빨래도 해주는 건가? 아니야, 정리만. 아, 스타일러니까. 아, 탈취만 그냥. 그래도 좋죠. 보세요. 건조기는 이미 있죠. 빨고 휙 던져놓으면 다 정리해주잖아. 그러면 이제 괜찮다. 빨래 그 옷 관련해서는 이제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사실 제가 산 가전제품 중에 최고는 건조기예요. 인생이 삶이 바뀌어요 완전히. 그럼 그 많은 옷들을 그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때만 쓰면 돼. 빨래를 넣는 행위가 없어져요. 삶에서. 스타일러 팅커벨 개사기인데요? 개사기예요. 오핀데요? 벨붕인데? 네네네. 옷을 아무렇게 던져. 건조기만 해도 사기인데 이것까지 되면 탈취, 진짜 사기인데. 탈취 너무 사기야. 탈취는 난 필요 없어. 각까지 맞추. 나는 냄새가 안 나. 과학 시간에 배웠거든요. 냄새가 안 나. 냄새가. 한국인이 냄새가 안 난다 그러잖아요. 네. 난 진짜 참 한국인인 것 같아. 이거 참 한국인 이거.
대한국인. 인정. 참 한국인 인정했습니다. 스타일러 팅커벨 탈출은 필요 없지만 그래도 각이랑 어떤 정리하는 거 필요하니까. 어, 좋아요. 완전 짱? 완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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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생필품 체커. 휴지와 생수 등의 재고를 점검해주는 요정. 똥 싸다가 휴지가 없어 당하면 이거는 별로. 이거는 제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장 보면은 항상 그런 게 재고가 항상 있어. 나는 머릿속에 이게 얼마큼 남았다가 그래서 탁탁탁탁 해서 그렇게 모자른 적이 한 번도 이미 없어. 생필품 체커로 살고 있어요. 이미 생필품 체커예요. 필요가 없다 따로. 예, 예, 예. 적어도 이게 뭐 굳이 똥 싸다가 휴지 없으면 그냥 엉금엉금 기어가서 가져오면 되는데. 그죠? 네, 맞아요. 이게 뭐 맨날 휴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쵸. 이거 이 설거지나 옷은 빨래는 자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요리, 설거지, 저거 빨래? 요거는 매일 할 수밖에 없는. 2조는 약간 벨붕 같아요. 저는 스타일러 팅커벨이 압도적으로 쓸모 있다. 스타일러 팅커벨. 바로 저도. 네, 그렇죠. 그릇도 이게 하루에 한 번이라고 했어요. 하루에 한 번이면 최고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팅커벨하고 한번 붙을 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하든가 3일에 한 번 뭐 이게 있어야 돼. 제한이. 네, 그 밸런스가 그럼 맞을 텐데. 스타일러 팅커벨로 가져가겠습니다. 네. B조의 그 뭐라고 그러죠? 우승자. B조에서 올라가는 우승자는 예선 우승자 스타일러 띵커벨. 띵커벨. 자, 마지막 3조. 3조는 야, 강력하다. 강력하다. 관리비 타노스 강력하다. 관리비 타노스.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를 딱 반토막만 내주는 요정. 여름에 에어컨 더 오래 틀 수 있음. 나 지난 여름에 전기비가 한 달에 50만 원이 나왔어요. 왜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써요? 에어컨? 집이 커서? 집이 커가지고 거실과 그리고 다 천정형 에어컨이 달려있더라고요. 방마다. 그러니까 방마다 에어컨이 있으니까 거실은 또 이렇게 두 개가 달려있어. 그거 키면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건조기. 그리고 건조기랑 또 뭐야, 전기 많이 먹는 게 하여튼 또 있어. 이렇게 전열로 하는 거는 다 전기를 많이 먹잖아요. 네. 그래서 누진세 해가지고 그 정도 나오더라고. 바리스타주님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서 보면은 네.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주호민 작가님은 그냥 밉살 맞을 정도로 에어컨을 너무 찾아. 맞아요. 왜 이렇게 에어컨을 찾아? 더워서요. 그리고 조금만 추워도 히터를 엄청 찾아. 맞아요. 이 폭이 혼자서 견딜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아 이게. 맞아요. 죽어요. 안 그러면 죽어. 뭘 또 죽어요. 왠지 알아요? 나 변온동물이야 사실. 변온동물. 털을 아니 그 털이래. 왠지 알아요? 네. 열 조절 기능이 없어. 아니 조금만 해도 조금만 덥잖아? 그러면 이걸 트는데, 에어컨을 트는데 어떻게 트냐면은 파워 냉방으로 틀어. 그게 좋아. 그걸 못 참아. 파워 냉방으로 틀어. 그리고 완전 으슬으슬 추울 때까지 틀어. 그 다음에 춥잖아? 어, 꺼! 히터 틀어. 그리고 조금만 으슬으슬하면 저 난방을 무슨 35도까지 틀어. 30도인가? 그래서 무슨 여기를 막 무슨 찜질방으로 만들어. 아, 뜨끈뜨끈. 뜨끈뜨끈한데 코는 시려운 게 좋아. 에어컨도 켜. 그래서 저는 그냥 보통 더우면은 들 수 있으면 안 틀고 네. 추우면은 그냥 껴있거든요. 네네.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거 왜 키지? 그냥 옷을 껴입으면 되잖아. 그러게요. 에어컨까지는 그래도 이해하는데 난방은 양보가 안 돼요. 난방에 왜 양보가 안 돼요? 너무 난방은 추워. 아니 옷을 껴입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 여름은 더 벗을 수는 없잖아. 아니 그게 달라요.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오는 거는 이 껴입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 왜냐면 발바닥으로 느껴지는 거라서. 그 뭐 수면 양말이나 이런 거 신지 않는 한은 추워요. 계속 발이 차서 그래. 양말 신어도 냉기가 뚫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관리비 타노스 너무 좋다. 반값만 돼도 진짜 살겠다. 관리비. 관리비? 예. 근데 저는 내 자취방에 단 하나의 요정을 키울 수 있다면서도 관리비 타노스는 성격이 아예 달라요. 뭐야? 그냥 경제적인 요정이야. 네. 귀찮은 거랑 상관이 없어. 귀찮은 거랑 상관없죠. 그냥 저는 이거 그냥 안 쓰고, 최대한 안 쓰고, 그냥 딴 요정을 고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는. 아, 원래 잘 많이 안 쓰시니까. 아니, 원래 저도 필요성을 잘제 모르니까. 작업실은 잘 별로 안 나와요, 관리비가. 집이 많이 나와. 집은 내 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취방이라고 한다면, 아무튼,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그냥 반절된다고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는 관리비 타노스는 패스. 그래요? 조현민 작가님은 지금 사는 집이라고 치면 여름, 만약 한여름이면 25만 원이 깎여요. 25만 원이 뭐야? 관리비까지 다 하면은 한 50만 원 깎이는 거예요. 수도세, 뭐 전기, 가스 뭐다 합치면은 맞다. 월마다 50만 원? 그 정도 깎일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할 되게 만하다, 이거 커요. 할 만해. 제가 이제 가스렌지를 없애고 전기렌지로 바꿨어요. 네. 전기 많이 먹어요? 그것도 전기 많이 먹어. 아. 그리고 전기는 누진세라 어느 시점 넘어가면은 맞아요. 막 붙잖아, 막 붙잖아. 스노우볼링. 그쵸, 그쵸, 그쵸. 조민 작가님 좀 생각해 보셔야 될 요정이고. 네. 자, 다음. 로보캅 돌돌이. 작은 이물질들을 자동으로 떼내주는 요정. 바닥에 굴러다니는 머리카락들. 아니죠. 바닥에 머리카락이 왜 굴러다녀? 진짜 필요 없다, 이거는. 요거까지는 어때요, 그러면? 뭐야? 애완동물을 키러요. 옷에 막 그냥 그 고양이 털, 개털 막 붙어가지고 그쵸, 저. 맨날 그 돌돌이 해야 에이, 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로보캅 돌돌이가 그 돌돌이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이 돌돌이 되면은 대박이다. 진짜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이거 진짜 옛날에 막 고양이 네 마리 그 키웠던 그 부모님 댁에서 살았을 때는 진짜 사람 사는 게 아니야. 그리고 걔네들이 공기 중에 털이 막 날아다니는 게 맞아. 보여요. 그리고 옷장을 좋아해. 옷장 안에 박혀 있어. 막 이렇게 자고 있어. 니트 위에서. 아, 진짜 그거 사는 게 아니야, 진짜로. 막 먼지 중에 막 날아다니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그, 쌕쌕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아. 아, 쌕쌕 그 오렌지 씨막 이렇게 막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 제가 막 엄청 깔끔한 편도 아닌데, 숨쉴 때마다 이게 막 들어오는 것 같고, 그 느낌 알아요. 나갈 때 옷이 아무리 빨아도, 바로 빤 옷인데도, 한 10년 입은 옷 같아. 쌕쌕 먹으면 이에 엄청 끼잖아, 나중에. 그래서 저는 이로 아예 그냥 걸르고 필터 같이. 국물만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컴퓨터 뒤에 보면은 고양이 키울 때한 1년 청소 안 했어요. 뒤에 보면 팬 있는데 고양이들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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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렇게 돼 있어요, 진짜. 엉겨 붙어가지고. 떼면은 이렇게 펜 모양으로 나와. 아, 나 그거 너무 싫어. 딱 나와.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이 돌아댕겼다가 내 안에 축적됐을 것 같은 그 느낌? 맞아요. 그리고 청소한 막 하루나 이틀만 안 해도 털이 지들끼리 굴러댕기다가 모여가지고 구석에 박혀 있어요. 그 맞아요. 무슨 그 뭐라고 그래? 그 회전초? 그거 같이 막 굴러서 모여 있어 지들끼리. 근데 갑자기 심인수 작가님이 생각이 나는데, 심인수 작가님은 그, 이렇게, 빗질을 해주면 털이 막 나오잖아요. 계속 나 그거 그걸 계속. 다 모았어. 다 모아서 어디 모아놔, 이렇게. 뭐 이불 만든대요? 그래서 쿠션을 이렇게, 쿠션 같은 걸 만들더라고요, 그걸로.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양이가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거든요? 그거를 화장해서 이렇게 보석으로, 보석같이 돌멩이처럼 그 만들어주는, 탄소 가공법 예, 뭐 해가지고. 그게 있나 봐요, 장래가. 그래서 그 쿠션에다가 돌을 이렇게 올려놨어. 근데 그거는 사람도 해요. 그 탄소 그 반지로 만들어가지고 뭐 고인을 뭐 생각한다고 외국에서는 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보석으로 근데 만들어주세요. 그게 막뼈 같지가 않고 진짜 그냥 보석이에요. 탄소니까. 펄이 된다고요? 저 죽으면 펄로 만들어주세요. 네. 최대한 해볼게요. 아, 그리고 고양이 털이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갑복이나 윤수경이나 만나면 옷이 이털 많지. 특히 검은 옷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건 진짜. 맞아요. 그러면 외투 안쪽을 딱 보면은 여기에 털것 같아요? 예? 네? 털것 같아요? 이 혐오스러운 표정 좀 봐.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우 혐오스러워 이게 아니고 그 답답하겠다 그 답답한 느낌? 아니 이거 막 어떻게 막 정리할 수 없는 그 그냥 인간의 영역이 아닌? 아니 답답하겠다가 아니지 답답하다 뭐 답답하다? 저 사람은 안 느껴 나도 답답하다 이 사람도 답답하겠다 왜냐면 내가 옛날에 그 살았던 게 떠올라요 아니 답답하겠다 없잖아요 꼴보기 싫다 꼴보기 싫다? 답답하다? 이런 감정보다는 네 아 내 어렸을 때 그 그 트라우마? 트라우마 어렸을 때 그래, 인정합니다 자 다음 그럼 세네요 로보컵 돌들이 우승 후보? 그러니까 사, 그 3조 후보? 근데 저는 필요 없다 고양이 안 키워서 그러네 나도 필요 없다 바닥에 머리카락이 없다 없다 다음 뭐죠? 콘센트 지킴이 깜빡 이거. 잊고 안 꼽은 코드를 감시하는 요정 전기세와 안전을 한 큐에 잡아줌 요건 딱히 근데 이거 옛날 한정 캐릭터 아니에요? 지금도 이거예요? 어 그러네요 옛날 한정 캐릭터다 지금도 이거예요? 설마 바꿨겠지 이거 몇십 년 됐는데 대기 전력 진짜 많이 먹는 게 뭔지 아세요? 기가진이 그런 셋탑박스가 대기 전력이 진짜 높아 셋탑박스? 네 그럼 꺼야 돼요? 꺼는 게 좋죠 그러면 와이파이 쓸 때는 또 다시 켜야 하잖아요 그건 따로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공유기가 따로 있고 얘는 또 따로 셋탑박스는 따로 끼는 게 끄는 게 낫네요 네. 셋탑박스가 미친놈임 리얼 미친놈임 이렇게 쓰신 분 있어요 방금 우리 집 기가진이가 반응했대 내가 기가진이라고 얘기해서 더 열받게 드릴까요? 진이야 텔레비전 켜줘 켜졌다 이제 그 집 진이야 성인 방송 켜줘 진이야 유튜브에서 침착맨 검색해줘 시리가 반응했어 자 여기까지고 자 다음 이건 뭐 콘센트 지킴이는 그냥 넘어갈게요 네? 꿈속의 나이팅게일 아플 때 나타나 간호해주는 요정 약을 먹이고 죽을 끓여놓고 쿨하게 사라짐 아 이거는 진짜 필요해요 자취방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혼자 살 때 아프면 완전 진짜 필수, 완전 서럽잖아 필수, 완전 필수 이거 저 운 적 있어요 제가 독감에 걸렸어요. 네. 근데 작업실에서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 집으로. 작업실에서 자래 그냥. 아 애기들한테 하니까. 그래서 작업실에서 자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평소에 네. 주호민 작가님 성격을 봤을 때 행보나 네. 그 눈물을 악어의 눈물일 확률이 높다. 왜요? 별로 안 슬펐는데 오히려 작업실에 있는 걸 즐기고 있는데. 아니 그 내가 건강했으면 즐겼겠지 네. 진짜 몸이 너무 아파서 덜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고 네. 그냥 앉아있을 힘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덜덜덜 떨면서 아싸 프리컴 아니 컴퓨터를 못한다니까 덜덜덜 떨면서 아니 너무 아파서 컴퓨터를 못한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누워있었어 그때 진짜로 어느 정도로 눈물을 흘렸나요? 눈물을 펑펑 흘렸나요? 주르륵 이거 그냥 이렇게 또르륵 한 방에 올게 아... 딱 그 정도? 어라 어째서 눈물이? 그 정도? 그 정도로 한 방울? 그쵸 뜨거운 눈물 여보 그렇게 할 거면 애들한테 울무니까 오늘은 그냥 자취방에서 자고 와 아싸 누웠는데 어라 어째서 눈물이? 아싸가 아니었다니까 몸이 아니 독감 안 걸려봤어요? 아니 독감이 이거 지금 자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기 자기가 그럴 것 같으니까 아니 독감이 걸리면 근육통이 같이 와 근육통이 같이 와요 그래서 온몸이 막 너무 아파요 진짜 그래가지고 아, 막 쑤셔 온몸이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들었던 생각이 네. 내 몸이 너무 아파서 네. 그거 하는데 가족의 그 몸을 걱정하기보다는 아이들의 그게 더 우선인가? 이런 서러움도 있었나요? 솔직히 그것 때문이 그게 더 컸겠죠? 심적인 어떤 서운함이? 그게 그거보다 밥을 갖다 줬어요 어? 그러면 서운할 건 아니네요? 아 근데 손만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이렇게 아 올무니까? 문이 이만큼 열리고 이렇게 비닐봉지 든 손 배달도 그렇게 안 해주거든요? 네. 서운했네 배달도 그렇게 안 해주거든요. 여기 이 부분이 서운했네. 이 말을 들으니까. 남도 그렇게는 안 한다. 이거잖아요, 지금. 배달도 그쵸? 인사는 해주지 않아요? 아, 남도 그렇게는 안 한다.
에? 그거야? 그거죠? 아니야. 아니 이거는 그거는 그만해 이제. 안 서운했어. 그럼 이렇게 하죠. 손만 이렇게 하시면은 네. 내 아내가 맞는지 뭐 내 아내가 아니에요. 뭐 다른 손을 넣어 주세요. 이렇게. 아, 참기름 발라 가지고 뭐 밀가루 발라 가지고. 아니, 아내 손이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서운해서 한 방울 또르르 흘리셨고. 네. 그 다음 날에는 가실 수 있었나요? 하루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차도가 좀 있어가지고 다음 날은 놀았던 것 같아 내가. 그냥. 내가 짠하냐. 아. 이틀째는 일부러였다. 아무튼 그랬고. 그럼 꿈속에 나이팅게일이 필요하겠네요. 아니요, 저는 관리비 타노스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네 개 중에서는? 저는. 그런 느낌인데요? 꿈속의 나이팅게일 이거 얘기하실 때, 네. 아프셔가지고 그거 할 때, 나도 구성원으로 받아줘! 나도, 나 열심히 할게, 나도 받아줘! 이거 안,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도 조직에 들여보내줘, 나도! 그, 그래서 조영구 씨가, 네. 삼다수를 집에서 마셨는데 네. 아내분께서 그 애들 마시라고 아. 산 물이라고 당신 마시지 말라고 그래서 조영구 씨가 엄청 슬펐다고 이번 마리텔 때 네. 네. 근데 그 이해가 좀 되더라고 어떤 느낌인지 아. 나는 물 하나도 먹을 자격이 없나 그니까 예예 예. 아. 근데 저는 물은 좀 좀 그런데 네. 그리고 물도 내가 봤을 때는 네. 전후를 들어봐야 돼요. 전후? 그냥 그것만 보고 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입 대고 마셨을 수도 있어. 아 그것도 있고 막 뭐 있었겠죠? 안 그러면 바로 이렇게 나올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주호민 작가님 거는 네. 이해는 돼. 맨날 이해는 된대. 모든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 발 걸치고 빠져나가려고 이해는 돼요. 아니 형수님 입장이 이해는 되잖아. 내 입장도 이해는 되고 어. 저쪽 입장도 이해는 되고 다 이해는 된대. 황의정승이야 아주. 이 말도 옳네. 네 말도 옳다. 아 이해는 돼 근데 솔직히. 아니 그래. 양쪽 다 이해가 된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둘 다. 그 말도 이해가 되죠. 네. 아 그게 정답이었구나. 아, 그 말도 이해가 되네. 그쵸. 골자는 알겠대. 골자는 알겠다. 이해는 돼. 아니 왜냐면 애들이 걸리면 진짜 골치 아파지니까. 맞아요. 근데 좀 더 아 그리고 자발적으로 내가 먼저 제안을 한 거였어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지금 너무 아프고 이게 전염성 있으니까 난 오늘 자가 격리를 하겠다. 그 100%네 그거. 쾌재를 부른 다음에 아싸! 그니까 알아 놓고 갑자기 와! 그리고 좋을 줄 알았는데 저녁에 졸라 싸하고 이 병세, 병세가 안 좋아져 어. 호전될 줄 알고 자가 격리를 했는데 병세가 악화돼가지고 어 이게 아닌데 막 근육통까지 와 근육통까지 와 이게 아닌데 그리고 어라 어째서 눈물이 작전 실패인 거죠 그렇게 가죠 그렇게 보시죠 자 그래서 주민 작가님 관리비 타노스 저는 로봇캅 돌돌이도 아니고 저는 꿈속의 애매하네. 전 꿈속의 나이팅게일. 그럼 저도 꿈속의 나이팅게일. 그 상황에서 만약 꿈속의 나이팅게일이 있었다? 응. 안 돼. 왜요? 안 돼, 안 돼. 왜요? 남자 간호사로 바꿔 주세요. 아, 나이팅게일하고 나이팅게일 해서? 안 돼. 잘라 주세요. 자, 그래서 A조, B조, C조에 네. 그 쟁쟁한 그 후보자들이 올라왔어요. 네. 요정들이. 새 요정을 비교해 볼게요. 크게 해가지고.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기술이 돼요? 그냥 다 띄울 건데요. 아, 좋다. 다 좋다. 나이팅게이 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올라온 거는 네 그리는 그거 없나? 여기
쓰는 거. 아,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쓰는 거 없나요? 꼴뷰? 꼴뷰 없나? 꼴뷰가 아니고 그냥 그런 기능 없나? 펜 기능 있을 텐데. 뷰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그림판으로 이거를 캡처해서 어때요? 그림판을 열면 되지 않아요? 좋은 생각 같은데? 위치 틀어져서 다 맞춰야 돼, 사방. 그런가? 그냥 해. 유튜브 편집할 때 해주실 거야. 그래요. 자, 자 여러분들은 친절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조에서 A조. A조에서는 아마타 파인더였습니다. 아마타 파인더. 아마타 파인더. 계속 반짝거려요. 두 번째 B조에서는 스타일러팅 커벨. 빨간색으로 이렇게 박스 쳐주세요. 옷을 아무렇게나 던져놔도 정리해주는 요정. 탈취는 기본 각까지 맞춰줌. 지금 뭐? 지금 무슨 왜요? 갑자기 네. 왜 흑인? 네 거라고. 아, 네 거. 스타일러 팅커벨 좀 필터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굳이 말 안 해도 되잖아. 아니 다들 지금 아니, 깜짝 놀라길래. 아니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도.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스타일러 팅커벨 B조는 네. 세 번째는 꿈속의 나이팅게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마타 파인더 스타일러 팅커벨 꿈속의 나이팅게일. 아 이거 강력한데? 네. 일단 저는 아픈 게 그렇게 잦은 일은 아니니까 예. 아마타 파인더랑 스타일러 팅커벨 둘을 결승에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거랑 요거? 그게 좀 더 일상적이니까 예, 예. 상대적으로 좀 꿈속의 나이팅게일은 있으면 좋은데 막 그렇게 막 간절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아플 때는 필요한데 아프지 않으니까 보통. 맞아요. 자 그러면은 팅커벨 대 아마타 파인더 결승이 되겠습니다. 아 맞다. 막 찾아주는 파인더와 모든 옷을 다 관리해줘. 정리를 다 개줘. 개주고 정리해주면 아마타 파인더는 옷 분야에서는 쓸 일은 없어요. 옛날 옷 찾는 것도 아마타 파인더 쓸 일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양말. 수영복. 나 수영장 가야 되는데 수영복 그때 한 번 입고 어디다 놨지? 근데 스타일러 팅커벨 다 해줘. 그 수영복 빡 찾는데 없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어디 있어요? 그 여름옷 반바지인 줄 알고 계속 넣어놨어. 아 맞다. 그리고 그 뭐지? 위에 입는 거 그 쫄쫄이 같은 거 뭐죠? 래쉬가드. 래쉬가드도 애들이랑 보통 같이 가잖아요. 그 막 튜브랑 같이 있어. 아 맞아요. 진짜 절대 못 찾아. 장난감 놓는 데 있어. 막 튜브랑.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일러 팅커벨이 더 낫지 않을까. 옷을 아무렇게나 던져놔도 정리해주니까. 맞습니다. 스타일러 팅커벨. 아마타 파인더는? 아마타 파인더는? 여지 없나요? 스타일러 팅커벨이 더 일상적이고 맨날 쓴다는 점에서는 스타일러 팅커벨. 스타일러 팅커벨 고른 사람은 진짜 게으른 사람 아닌가요? 근데 제가 팩트 폭력 하나 들어갑니다. 이건 자취방이잖아요. 저한테 먼저 해주세요. 엄마랑 살고 있으면 다 그냥 스타일러 팅커벨 살고 있어 그냥. 하세요. 응? 하세요.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네. 그 부모님이랑 살고 있으면 옷을 아무렇게나 던져놔도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 반성합시다 진짜. 반성합시다. 네. 아마타 파인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아마타 파인더는 인정. 근데 고민도 안 하고 이걸 왜 고민해? 아마타 파인더지. 지금 이거는 좀 여지가 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뭐 그릇들의 구원자, 뭐 집밥 배달부, 스타일러 팅커벨, 뭐 쓰레기 파괴왕. 이게 왜 여기에 있겠어요? 요정으로 다 이거를 지금 누군가 하고 있어 집에서. 내가 안 하면 다른 누가 하고 있다고. 채팅창에 아마타 파인더도 엄마를. 아니 지금 이거 사실 엄마를 12등분한 거예요. 아 맞다 파인더. 이거 군대에서는 행정보급관님이 많이 하죠?
행정보고관님처럼 내무실 안에서 잃어버린 병장을 찾아주는 요정. 맞아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어라, 왜, 어째서 눈물이? 저도 좀 이제 가슴이 좀 뜨끔하네요. 여기서 다 이제 뭐 장모님이나 아내가 다 그냥 해줘서 예. 나는 그냥 신경 안 쓰고 살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반성을 하시나요? 네. 반성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얼굴은? 어떻게 반성을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하면 반성을 해야 되죠? 진실된 사과.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 일들에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는 보이는 대로 최소한 이 일을 더 만들지 않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밉살맞게 네. 그릇들의 구원자 코너로 들어가자면 네. 자꾸 그릇을 꺼내. 이분은 특징이 그냥 먹을 수 있는 것도 꼭 그릇으로 옮겨서 하고 그릇을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저요? 네. 저 왠지 아세요? 드시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대체? 그게 네. 정말 최소한으로 제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라면을 냄비채 먹고 있는데 네. 좀 그런 거야. 쓸쓸해. 네. 근데 그거를 그냥 그릇에 담아봤어요. 네. 예쁜 면기가 있었어. 네. 똑같은 라면인데 너무 달라 보여. 그냥 냄비에 먹는 거랑. 약간 나에 대한 존중감이 있었어요. 스스로에 대한. 네. 나라도 존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맞아요.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경찰 왔고요. 근데 이거는 해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뭐야? 요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한 세 개가 있잖아요. 네. 먹어요. 네. 앞접시에 먹어요. 네. 근데 이 앞접시를 새 걸로 교체한다. 다른 요리 양념이 붙기 때문에. 레스토랑처럼. 네네네. 맨날 그런다고요, 제가? 아, 그러지 않느냐? 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범벅이 돼 있을 경우.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향이 강해서 다른 걸 다 덮어버리는 소스가 이렇게 많이 묻어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짜장이라든지. 어? 강하잖아. 네. 뭐가 들어가도 짜장 맛만 난다고요, 그러면. 그거 같은 거잖아요. 여기 앞접시 한번 다 갈아주세요. 이거 이런 느낌으로. 앞접시 한번 갈아주세요. 그런 말도 한 적 없는데, 난.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잖아요. 뭐 갈아줄 수는 없으니까. 근데 나 그렇게 안 갈아요, 별로. 대충 먹어, 그냥. 아무튼 식사하실 때 앞접시 쓰지 마세요. 앞접시 밥그릇에 덜어서 드세요. 보통 그렇게 먹어요 저. 그렇게 하세요. 아셨죠? 네. 그리고 케이크 먹을 때 그냥 이렇게 해서 드세요. 아셨죠? 1인당 1인당 1접시 갖고 와서 드시지 마세요. 아유, 그렇게 안 먹어요 저. 아셨죠? 그리고 저 케이크 젓가락으로 먹어요. 그리고 젓가락 있죠? 네. 아침에 먹었던 젓가락 계속 가지고 다니세요. 설거지거리 늘리지 말고 점심 그걸로 또 드시고 저녁 아유. 그걸로 드세요. 아셨어요? 아유, 저 텀블러 쓰는 사람이에요. 밥그릇 똑같아요. 아침 먹은 밥그릇 바로 설거지통에 얄밉게 넣지 마세요. 가지고 다니면서 소지하고 있다가 그걸로 또 밥퍼서 또 드세요. 하루 정도는. 알았어요. 설거지거리 늘리지 마세요. 알았어. 내가 텀블러를 진짜 잘 썼어요. 잘 쓰고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네. 텀블러 소신발로 하나 해도 돼요? 네. 텀블러가 두 개 이상 있는 사람은 환경 파괴자다. 아니, 그렇게 많이 만들면 파괴돼, 이제 환경이. 그 플라스틱 아니에요? 그만 만들어, 이제. 이제 그만 만들어, 텀블러. 아셨죠? 지금 아마 인류보다 많을 거야. 저 집에 에코백 6개 있는데. 에코백이 6개면은 환경 파괴자예요. 아니, 에코백을 자꾸 줘. 어디서 줘. 전 에코백 한 번도 안 샀거든요, 살면서. 비싸, 또 에코백이. 그러니까 에코백, 텀블벅, 환경 보호용품이 2개 이상 있으면 그때부터 환경 파괴자. 소신 발언. 에르메스 0106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뭐 소신 발언 인정해드리겠고요. 네. 아까랑 이어져서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선아그대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신 있는 주민
젓가락 쓰지 마세요. 젓가락을 쓰지 말라고요? 네. 왜요? 포카락 쓰세요. 숟가락? 예, 포크 앞에 숟가락. 포크 달린 거? 포크 숟가락. 하나로 하세요. 설거지 거리 들어가니까. 뭐가 달라, 젓가락이랑? 숟가락도 써야 되잖아요. 젓가락. 숟가락을 안 써요, 제가. 아, 안 써요? 젓가락만 써요. 그래도 포카락 쓰세요. 왜요? 네? 자유롭게 쓰는 거 싫어요. 자유를 싫어해. 자유를 싫어해요. 남이 자유로운 게 싫어. 그리고 국 드시죠? 국 가끔 먹죠. 많이 먹진 않아요. 밥그릇에서 말아서 드세요, 그냥. 처음부터. 설거지. 저 보통 그렇게 먹어요. 국자로 떠서 바로 여기다 드세요. 네, 저 항상 그렇게 먹어요. 밥그릇에다가요? 네, 처음부터. 그리고 처음부터 말아서 와요, 식탁으로. 아, 그리고 말아서 갖고 오고, 네. 그날 먹을 반찬 있죠? 네. 따로 담으면은, 그 그릇, 접시 쓰잖아요. 네. 다 그릇에다 다 담으세요. 그거 너무 개밥 아닌가, 그러면? 아니, 토핑을 해서, 일본 그, 뭐지? 규동 먹듯이, 요거 위에 먹고, 이거 밥 먹고 하면 괜찮거든요? 근데 저는 언제나 근데 반찬이 한 개 정도예요. 한 개 아니면 두 개? 김치 하나, 뭐 멸치볶음 하나, 이 정도니까. 그렇게 뭐. 아니, 줄여야 돼요. 많이 줄여야 돼요. 이제 지구가 아프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만큼은 지구를 지키는, 행복한 버릇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자, 여기까지. 침착맨 조우민의 내 자취방에 단 하나의 요정을 키울 수 있다면 시간이었고요. 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승자는 뭐였죠? 우승자는 포크 숟가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t's channels. 재미없었나? 지금 방송 켜져 있어요? 에? 아, 껐어요. 껐어요? 아, 재미없어. 아, 그렇게 재미없었어요? 네. 미안해. 난 재밌을 줄 알고. 방송 안 끈 거 뻔히 알면서 방송 꺼진 거였어요? 아우, 너무 야, 아우, 서울 깜짝이 같아. 미안해. 동네치킨님 후원 감사합니다. 난 그냥 재밌을 줄 알고 가져왔지. 깍쟁이, 깍쟁이. 5시 30분인데 이제 슬슬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콰그님 5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야죠. 아우, 내일부터 또 만화 그려야 되네. 화수목. 금요일은 서울랜드에서 행사 있어요.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김풍 작가님하고 저하고 심윤수 작가님하고 캐리커처 해드리니까 시간 되면 오세요, 서울랜드? 저는 없죠. 네, 지금 창맨님은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그거 캠페인 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밤콩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하기 싫다고 안 했어요? 그럼요. 바쁘다. 나도 바빠. 그때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5월 넘어가면 괜찮다. 좀 여유로워진다. 이해할게요. 서울랜드 놀러 오시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막 88열차에 타 있어. 막 이러고 있어. 그러시면 안 돼요. 토요일이요? 토요일이면은 금요일이요, 금요일. 아, 금요일? 금요일이면은 사람들이 좀 적겠네요. 그렇죠. 평일이긴 한데. 토요일이 진짜 많은데. 토요일 진짜 미어 터지죠. 근데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저 어렸을 때도 있었던 프로인데. 맞아요. 진짜 장수 프로그램이네요. 그게 되게 좀 믿을만 하대요. 많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기부할 때 과연 제대로 전달이 되나 이게. 네. 근데 그게 좀 믿을만 하다고 하대요.
응? 풍이 형이 그랬어요. 서울랜드. 맞아, 서울랜드. 왜 서울랜드인데 과천에 있냐? 그 서울에 밀집되는 거 그 다 퍼뜨린 거 아니야? 그런가? 그 뭐라고 그러지 그거? 아, 서울랜드 서울에서 관리하잖아요. 진짜요? 진짜요? 응. 과천에 있잖아요. 과천 서울랜드. 서울에서 관리해. 거만 드롤님 1,000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경기고는 서울에 있습니다. 근데 어제 서울랜드에 갔다 왔어요. 저희 아내하고 애가. 네. 아, 근데 밤에 무슨 불꽃놀이 하는데 너무 무섭대는 거야. 어? 감기 안 걸렸나봐요? 감기라뇨? 주무 잠깐요. 아니, 옛날 얘기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저께는. 저요? 어저께는 안 걸렸나봐요. 어제요? 그 서울랜드 갈 때. 아니, 그러니까 첫째랑 엄마만 갔어요. 둘째는 내가 보고. 근데 거기에 서울랜드 가면은 중앙에 랜드마크처럼 이렇게 동그란 구형의 어떤 조형물이 있어. 네. 거기다 이제 레이저를 막 쏴서 그림을 만드는데, 네, 막 눈알이 막 나오고 그 눈알을 막 찢고 막 누가 나오고. 너무 무섭대요. 네. 한번 보고 싶다 진짜. 애들 막 우는 거 아니야? 그 이번에 갈 때도 그게 있을까봐. 네. 궁금하네 나도. 과천 서울랜드. 김포공항은 김포에 없고 서울공항은 서울에 없고 김해공항은 김해에 없음. 아, 그렇군요. 가보게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김포공항. 네? 강서구잖아. 그래요? 응. 서울이에요. 서울이 잡아먹었나? 원래 김포 땅이었는데? 영웅전설 얘기 더 할 거 없죠? 그 영웅전설 대항시대 끝나고 영웅전설 원 해야겠다. 왜요? 그 진짜 가짜게 진짜. 그 처음에 세리오스 도련님 뭐 하면서 이렇게 막 그 영감이 훈수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 시작하는 거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게 막 즐겁게 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 친구분들이 놀러 오신 거야. 그래서 아버지랑 막 술 드시고 막 막자지껄 유쾌한 분위기였어요. 근데 내가 뭔가 그때 잘못을 했나 봐. 아빠가 이제 술을 드시다가 몰래 조용히 나한테 너 이거 끝나면 좀 맞자 이러고 또 막 유쾌하게 노시는 거야. 아, 무서워. 씨. 아, 씨, 무서워. 그러면 나는 이제 술자리가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약간 그 느낌이었어요. 대항해 시대 끝나면 영웅전설 한다? 이게 약간 그 느낌이었어. 트라우마가 또 되살아나네요. 아, 막 놀다가 나중에 영웅전설 원합니다. 어, 지금 약간 그 느낌 딱. 와, 진짜 무섭다 그거. 차라리 지금 그냥 혼내고 그냥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어, 근데 이거 다 끝나면 이제 예고하는 거야. 이거 끝나면 넌 이제 맞아야 된다. 혼난다도 무섭죠. 아니고 맞는다. 어, 그때 어렸을 때는 엄청 때렸어요. 자, 5시 40분이고 왜요? 아니, 그냥 웃겨서요. 왜 혼난 거냐요? 아마 그때 하이텔 단말기로 하이텔 너무 많이 해서 전화 요금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아, PC 통신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맞을만 했대. 어떻게 때리냐고 그래놓고 바로 맞을만 했대. 맞을만함. 맞아도 쌈. 맞아, 그건 맞아야지. 두들겨 맞아야 된다. 뭘 두들겨 맞아? 그럼 기강 잡아야지. 맞을만하마. 다 맞을만하다고 하네. 실업급여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펄님 노래 한 곡 하고 싫어요. 맨날 무슨 노래 해. CM송 하나만 불러주고 가자. 어저께 제가 그 CM송 퍼레이드 했었거든요. 저녁에. CM송 뭐 있지? 라디오 CM송. 멕시코 치클처럼 부드럽게 말해요.
향기롭게 웃어요. 주시 프레쉬 프레쉬 민트 스피아 민트 오 롯데껌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됐죠? 그때는 껌의 정체성은 멕시코였네요. 멕시코 치클. 멕시코 치클. 멕시코 지금은... 치클 대항해 시대 포에 나오는 거 아세요? 어 맞아요. 치클. 맞아. 네. 어 맞아. 특산물. 지금은 이상하게 껌 하면 핀란드예요. 아 휘바 휘바. 예. 네. 또 다른 거 없을까요? 껌 씹으러 가신 거 아니에요, 동생분? 네. 실제로. 자일리토를 사온대요. 자 다른 거 없을까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아이 손 어른 손 자꾸만 손이 가 언제든지 새우깡 어디서나 맛있게 누구든지 즐겨요 농심 새우깡. 듣기 좋아. 좀 희귀한 건 없을까? 마지막으로 희귀한 거야? 제가 저번에 그 어저께 집에서 할 때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요? 에브리봇! 그게 뭐죠? 몰라? 에브리봇이요? 붐디가 그 광고하는 에브리봇! 저 모르겠는데. 몰라? 유명한 거 하나 할까요? 네. 써녀료 하면서 끝내죠. 네. 같이 하죠. 싫어요. 딴 거 할래요. 왜요? 조광지처가 좋다는 말이 하기가 싫어요? 아니 네 100% 그것도 다른 데 사용해요. 다른 데 사용하라고? 딴 거예요 딴 거 딴 노래. 좀 레어한 거 없나? 그분 누구죠? 그 세스티봉의 그 안경 쓰신 분. 목소리 정말 미성이신 분 있잖아요. 주로 끝나는 분. 그분이 진짜 CM송 왕이에요. 윤형주님. 맞아요. 윤동주 시인하고 친척이잖아요. 진짜예요. 같은 학렬이겠네요. 주니까. 그런가? 그냥 가죠. 그래요. 뭘 해. 여러분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언제든지 새우깡 어디서나 맛있게 아, 수고하셨습니다. 스노우 왜요? 에? 왜요? 와 진짜 서울 깍쟁이야. 왜? 안 껐어? 모르는 척 하는 거 봐. 안 껐어? 진짜 아 진짜 몰라. 나는 이거 모르니까. 껐어 안 껐어? 끝나면 바로 여기 뒤로 갔는데 끄면 원래 끄면 뭘 바로 뒤로 가요? 원래 끄면 어떻게 하냐면 아 끝내. 그리고 이거 다 여기다 다 쑤셔받고 누워. 막 도티님 인형 다 쑤셔받고 서울 깍쟁이처럼 또 모르는 척 하면서 껐어? 끈 거 아니었어? 난 진짜 몰라. 자 갑니다. 안녕. 안녕. 껐지?